지금 리사님이 입고 계신 제품이 아직 발매하지 않은 2021 셀린느 SS 제품입니다. 에디 슬림은 이제 생로랑에 있을 때 아직 발매하지 않은 생로랑 컬렉션 제품들을 빅뱅 멤버들한테 입혔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오늘 드디어 블랙핑크의 새로운 신곡 러브시걸스 앨범이 나왔습니다. 지난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 패션 분석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신곡 패션 분석 컨텐츠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랑 조금 다른 점이 이번 앨범에는 티저 영상이 있고 그리고 뮤직비디오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영상을 합쳐갖고 각각 멤버별로 이제 패션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이번 신곡도 너무 좋아갖고 이번 앨범 역시 대박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시작이 되면서 멤버들이 이제 멋있는 고급 올드카를 타고 나오는데, 이 올드카는 캐딜락의 엘도라도라는 모델입니다. 아마 연도는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1970년도 또는 1971년도에 나온 디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뮤직비디오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 난 차량은 마세라티의 카트로 프로테 모델 같고요. 일단 사고도 나 있고 차에 낙서도 많이 되어 있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2007년도나 2010년도 그 사이에 나온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는 이제 제니 씨가 타 있는데, 보시면은 시트에 이렇게 또 마세라티 로고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니 씨가 이제 자켓 안에 입고 있는 티셔츠는 R13 제품입니다. 티저 영상에서 이제 제니 씨가 또 이렇게 멋있게 스타일링을 하셨는데, 제니 씨가 착용하고 있는 크로쉐 같은 경우는 제니 씨만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착용하고 있는 귀걸이는 이제 돌체앤가바나 제품이고요. 그 티저 영상에서 이제 제니 씨가 착용하고 있는 귀걸이는 엠부시의 버니참 실버 귀걸이를 착용을 하셨습니다. 또 입고 있는 티셔츠는 헤인서 트위스트 티셔츠를 입었고, 목걸이는 엠부시의 버니참 실버 목걸이를 착용을 했습니다. 로제 씨가 티저 영상에서 입고 나온 티셔츠는 이 제품이고요. 그리고 입고 계신 셔츠는 생로랑 셔츠입니다. 역시 생로랑의 뮤즈답게 생로랑 셔츠를 입으셨고, 그리고 팬시 JD 코르쉐를 착용을 하였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 착용하고 계신 가디건과 치마는 모두 비비안 웨스트우드 제품이고요. 여기서 착용하신 티셔츠는 R13 반팔 티셔츠를 착용을 하였습니다. 입고 계신 가디건은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정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신고 계신 구두는 라무다 제품을 착용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착장 보고 되게 놀랐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옷을 그냥 입잖아요. 근데 여기서 로제 씨는 반팔 티셔츠를 이렇게 허리 쪽에다가 레이어드해서 스타일링을 했는데, 역시 멤버들의 소화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착용하고 계신 목걸이는 생로랑 제품인데,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골드 컬러 모델도 있고 실버 컬러 모델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리사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멤버들 다 모두 예쁘고 멋있었지만 저는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리사님의 스타일이 가장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리사님의 스타일을 한번 보시죠. 일단 여기서 착용하고 계신,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티셔츠도 아니고 어쨌든 아리아라는 제품을 착용을 했는데, 블랙핑크 멤버들이 보통 이런 스타일을 코르쉐 스타일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착용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블랙핑크 멤버니까 이렇게 소화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보통 일본 여성분들도 이런 스타일링을 많이 하나? 어쨌든. 그리고 이 착장에서 입고 계신 자켓은 알렉산더왕 데님 봄버를 착용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춤을 추고 계신 리사님인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조금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은 지금 리사님이 입고 계신 제품이 아직 발매하지 않은 2021 셀린느 SS 제품입니다. 에디 슬림은 이제 생로랑에 있을 때 아직 발매하지 않은 생로랑 컬렉션 제품들을 빅뱅 멤버들한테 입혔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같은 소속사의 블랙핑크 리사님이 이제 발매하지 않은 에디슬리몬의 셀린느 제품을 입고 나와갖고 조금 놀랬습니다. 내년에 저는 가장 기대되는 브랜드가 셀린느랑 이제 프라다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리사님이 또 멋있게 이렇게 아직 발매하지 않은 셀린느 옷들을 착용을 하시니까 훨씬 더 이제 뽐뿌가 들더라고요. 이 제품 외에도 이제 이 자켓. 와, 이 자켓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쇼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들 가장 기억에 남는 제품이라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자켓에 불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뒤에는 더 댄싱 키드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리사님이 이제 올라가 있는 이 자동차는 볼보 960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셀린느 이렇게 또 바지까지 멋있게 스타일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티저 영상에서 이제 착용하고 계신 갓 제이크 이어링을 착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착용하고 계신 팔찌가 이제 산니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봤을 때는 목걸이로 나온 제품을 이렇게 팔찌로 활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수님입니다. 지수님은 역시 디올의 뮤즈답게 디올 목걸이를 착용을 하고 나오셨고요. 그리고 착용하고 계신 드레스는 오토링거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착용하고 계신 벨트는 알라리아라는 제품을 착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수님이 이제 열심히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입고 계신 티셔츠는 딱 봐도 비비안 웨스트우드 제품이죠.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아무리 구글링을 해도 정확한 모델명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제 비슷한 제품은 제가 찾았는데 이거랑 똑같은 제품은 제가 찾진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모델명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달려갈 때 착용하고 계신 신발은 이것도 흐릿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노란 스티치를 봐서는 닥터 마틴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티저 영상에서 착용하고 계신 본버는 블라인드네스 자켓을 착용을 하셨고요.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귀걸이와 반지는 이 제품을 착용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블랙핑크의 신곡 러브시컬스의 멤버들의 패션을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지난 아이스크림 때도 느꼈지만 멤버들 착장을 찾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멤버들이 레이어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티셔츠인데도 뭐 허리에 감싼다든지 아니면 한쪽만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멤버들만의 스타일링으로 커스텀을 한다든지 그래서 제품을 좀 정확하게 보기가 조금 어려웠고요. 그리고 멤버들이 굉장히 대중적이고 핫한 그런 브랜드도 많이 착용을 하지만 굉장히 하이엔드 브랜드나 명품 또한 많이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브랜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구글링 해도 잘 안 나오는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찾는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블랙핑크의 신곡 뮤직비디오가 나오면 또 컨텐츠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규앨범에 이제 카디비 피처링도 있던데 카디비와 블랙핑크의 조합 셀레나 고메즈 때보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블랙핑크의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쫀하루 되세요.